낙원이라도 건설할 듯한 달콤한 약속이었습니다. 낙동강, 영산강, 한강, 금강에는 신천지가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3년간 22조 원이라는 거액이 들어갔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는 말이 허투루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강의 이포보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개방행사에 참석한 4대강 사업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포보가 자랑하는 건축물은 바로 수중광장입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정도로 잘 정비된 수변 공간이자 물놀이 공간이라고 소개합니다. 과연 실제 모습은 어떨까요? 인적을 찾을 수 없는 수중광장.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관할 여주구는 공식적으로 물놀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빨려 들어갈 정도로 물살이 세서 사용을 할 수 없는 공간. 물놀이를 할 수 있다는 4대강 추진본부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습니다. 아, 수영 낚시 금지 구역이요? 네. 근데 예, 해체놨죠. 그쪽은 예. 보이는 구간은 위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위험, 그쪽은 보호 구간은 위험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유속도 세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빨려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올해 좀 올여름에 이렇게 한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요? 네, 한 번 열었어요. 한 번 열었어요? 네, 계좌. 안 열었어요. 수질 상태도 이제 고려해 본다고.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이 물이 이제 서울 사람들이 먹는 물이니까 이제 환경적 문제도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열었어요. 이곳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를 찾았습니다. 수중광장 네. 올해는 어떻게 이용할 했나요? 예, 올해 한번 이용했습니다. 네, 여주군에서 행사할 때 이용했는데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저희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상에 좀 어려움이 있나요? 수중광장 같은 경우? 아니 사전에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서 크게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들이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쓰였는가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저보다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다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아니, 저희가 임의로 예.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도 주변에는 벌써부터 상류에서 내려온 퇴적물들이 쌓였습니다. 4대강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우려되어 온 상황입니다. 심지어 보를 지탱하던 하상보호공까지 떠밀려 왔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낙동강 구간은 거대한 강수욕장을 자랑합니다. 해운대를 연상하게 하는 조감도에는 물놀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으로 활기가 가득합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완공을 2주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쓰레기와 잡초가 즐비합니다. 강수욕장의 나무들은 대부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4대강 사업 구간에는 수십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지만 절반 이상이 집단 고사했습니다. 이게 강변에서는 사실 안 어울리는 나무들인데 사실 가로수로 많이 쓰지. 강변은 사실 버드나무들이 대부분 이뤘고 원래 버드나무 군락들이 이제 이런 데 있었던 거죠. 그런 나무들을 다 베어내고 이제 공원 조성한다고 이렇게 심어뒀는데 참 강변하고는 안 어울리는 나무들을 이렇게 심어뒀어요. 나무들을 살리기 위해선 또 다른 예산도 필요해 보입니다. 공원을 이렇게 뭐 만들어 놨는데 강변에다가 뭐 배나무, 뭐 복숭아나무, 소나무 이런 것도 심어놨는데 비암 오니까 뭐 다 죽어버리더라고. 물에 잠겨가지고. 그리고 뭐 죽기만 하겠어요. 흙탕물 들어가지요. 또 뭐 그냥 무너져 내리죠. 이건 유지관리가 엄청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수영할 강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물은 수영하면 안 돼. 지금 저번에 그 녹조권 때문에 그나저나 사람들이 이번에 많이 안 오고 있습니다.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가해가 녹조 생기지 못 생기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게 어차피 인수인계하고 1, 2년 안에는 지자체에서도 추가로 이제 시설하고 뭐고 해야 사람들이 좀 들려들지. 여기 녹조가 좀 꼈어요. 낙동강 대체 뉴스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죠 뭐. 강수욕장, 생태공원, 습지공원 등의 형태로 지금 4대 강에는 여의도 전체 면적의 40배에 이르는 하천부지가 공원입니다. 이용할 사람이 없고 관리할 주체도 없어서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공원인지 잡초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기능은 사실상 못하고 있고 그냥 방치해둔 셈이죠. 가보면 지자체가 원래 관리하게 돼 있는데 망초공원이 됐습니다. 강물에로 골재를 만들어 큰 수익을 올렸던 시설들이 그대로 공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대강 전체 공원은 234개에 이릅니다. 조성하는 비용으로 2조 원이 들었습니다. 100억짜리 공공도서관을 200여 개나 만들 수 있는 예산으로 아무도 오지 않는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금강 사업 구간에도 폐골재 선박들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주들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0척 이상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의 4대강 공원 관리비로 약 400억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공원 하나당 1억이 조금 넘는 예산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크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공원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를 일입니다. 이름은 생태공원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생태계의 파괴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공간을 지나다니는 분이 불과 100명 미만인 경우도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을 만약에 서울과 같은 고수부지처럼 공원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한다라 그러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지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 그래도 효용도 별로 없는 거거든요. 이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기 때문에요. 이런 공간은 생태학적으로 큰 재앙을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습지가 형성되어 있었던데 저기 여기 보이는 이런 나무들이 옛날 모습들이고 이런 습지 빽 오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나무를 다 베내고 완전히 괴활지를 만들어버렸죠. 이른바 괴활지를 만들었나요? 여기를 이제 이른바 생태공원을 만든다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뭘 또 뭘 심는데요. 생태 습지 위에 억지로 인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니 습지들은 지금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관리는커녕 생태적인 복원마저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공원들을 수백 개나 조성한 것일까? 그런 공사를 한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자체로 그런 사업을 통해서 공사비를, 사업비를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공사들은 이제 지역 업체에서들 하기 때문에 이 지역 업자들에게 그 공사비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되고 선전용 어떤 면에서는 이런 그럴듯한 외양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속이기 위한 그런 수단 그런 목적으로 4대강 생태공원이니 자전거도로니 하는 것들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시에 건설하게 됐던 것이죠. 과연 4대강 추진본부에서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을까? 지금도 정부에서 전해주기로 어제 보도자료에 400억 원이 나오는데요. 수변공원 관리. 400억 원으로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건 나중에 그 우리 시간을 가지고 자세히 질문하고 내가 충분하게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그 관리하는 게 5천억이 넘는다고 우리는 다 계산해 놨습니다. 그 시설만 관리하는 관리 유지 관리비가. 국가에서는 400억 얘기하거든요. 400억이 아니라 거의 또 몇 천억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단가를 가지고 계산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건설해 놨어요. 건설해 놔서 유지 관리를 한다는 얘기는
유지 관리 비용에 비해서 유지 관리의 편익이 커야 유지 관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 관리 비용보다 편익이 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그냥 버려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 그냥 버려야 됩니다, 사실은.